저희가 방송 약간 딜레이 됐는데 방송 시작이 원래 7시 정시 시작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오신 시간이 네, 네. 7시 2분에 딱 오셔가지고 아 역시 명불허전. 네. 한번 보여줄까요? 플래시 안 돼. 아 미신이 궁이 없네. 네. 갑자기 또 플래시 알? 어? 어떻게 교통사고 한번? 오! 뭐야? 이야 미신같이 카카리아만 딱 만든 자. 어? 미신 죽었다. 사나? 죽었네. 오 이거 대박이다. 아. 이야 이거 놓치지 않았어. 플래시하고 방금 예 네, 살짝 섰어요. 살짝 섰는데 이게 의도한 건지. 그러니까 애들이 얼어붙게 만들기 위해서. 여러분께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시다 옆에 있는 초딩이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. 나 뒤럽게 못하네. 저게 플래티넘 맞아. 내가 발가락으로도 잘하겠다. 욕은 하고 싶지만 차마 욕은 할 수가 없겠죠. 그럴 때 그 초딩이 여러분께 욕을 날리는 타이밍에 이 제닉스의 무지갯빛 마우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. 무지개 반성. 오, 이게 잘봐. 오, 잔나공 이거. 네. 아 망했다. 아니 코치님. 아유. 오. 잘해봤니? 직발선만 했네. 코치님 뒤에 카드나 한 대 들어오네요? 네 그냥 맞고. 오! 어? 어 근데 제가 태표를 잘랐어요. 오! 홍진호에게 김구라 이상민이란? 이거 더 지니어스 얘기 같은데. 그냥 좋은 형들이죠 일단. 근데 구라양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그 지니어스로 뵙기 전부터 네. 제가 방송에서도 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은 네. 굉장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팬이었어요. 팬클럽에도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팬으로서 먼저 다가왔던 그런 분이었고 지금도 우리 팬이고요. 제가 지금 태양이 그 느낌이에요. 아 구량이 이런 느낌이었나?